내가 듣기로 했죠? 4월 5일 제 생일. 4월 5일. 4월 5일이 식목일인가? 제 생일. 식목일 겸 제 생일도 챙겨주시면 안 돼요? 너 생일이야? 나무 사주시면 좋죠. 나무?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3주도 안 남았어요. 예, 이제 3주 뒤 화요일이야. 4, 5, 5일 화요일이거든요. 그날 그러니까, 이제 2주하고 한 5일? 남았지. 그러니까 한 19일, 2주. 그때 너희 듣기니까, 그래서 지금 듣기 하는 거, 잘 그거 해서 하고만, 그치? 그래요. 그렇고, 오케이. 지안이, what's the date today? 니가 지안이야? 뭐라고? 3월 16일. March 16. 지안아. 네. 16이 뭐죠? 16th. 그 다음 수요일이 뭐죠? 너 수요일 뭐야? 지안아. 너 이씨 요일 다 알아보는 거. 뭔냐고? Monday. 너 화요일이 뭐야? Monday 다음 거야? Sunday. 너 요일 약간 헷갈리고 막 그지? 지안이는 그거 한번 들어봐. 그 유튜브 가가지고 그 요일송 있거든? 너 그거 알지? January, February. 그거 말고 그 요일송 그 뭐지 Days of the Week인가 그거 있어. 너 지금 유튜브 한번 들어봐. 유튜브 봤는데. 유튜브 봐서 그 Days 그 of 그 치면은 그 요일이 나올 거거든. Days of. 그 요일 아는 거 그거 해요. 중요하지. 아 그거 뭐 오늘 듣고 알지? 그 2분인가 3분인가 그러거든? 하루에 한 번씩만 들어봐. 알았지? 오케이? 자니 알겠지? 만데이 뒤진다! 아! 새끼야 지금 왜요? 아니 나를 이걸 먹이려고 지금 이걸 여기다 탈라 그랬어. 뭔가 한 걸 소독을 해줘야 몸이 착해요. 그럼 너 먼저 해. 아, 전 모르잖아. 아니요. 그래. 잠깐만. 자, 여기 1번부터. 자, 보자. 자, 문 옆은 거, 너희들 1번에서 9번 있죠? 네. 여기서 너희들 틀린 거 얘기해봐. 1번, 6번이요. 저 1번부터. 조용해. 넌 안 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틀린 거. 조용해. 안 했어. 그 다음에 또, 정현이는? 없어. 주현이는? 네. 없어? 오케이. 자, 그러면 1번하고 9번 봅시다. 오늘 은찬이는 잘 보고 잘 써. 거기다 써. 자, 이거 부정문으로. 그치? 하나. 네. 부정. 이거 뭐지? 왜 부정이 나오지? 아니, 근데, 비동사의 부정하고 뭔가? 다른 말은 빨리. 하나. 네. 여기 부정, 여기에 is 있잖아.
오케이. 은찬. 네. 네. 여기 이즈가 무슨 동사죠? 비동사. 비동사죠. 그러면은 하나. 이 비동사가 나오면 이 비동사에다가 부정문 not. not을 어디다 붙인다? is 뒤에. 여기 not을 여기 is 요 동사 뒤에다 붙이는 거야. 비동사 뒤에다가. 알았어? 자, 알았어? 네. 빨리 써. 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4번. 지안아, 너 이거 혹시 다 5번이라 그랬니? 그럼 지안이는 이제 알겠지? 오케이? 그래요. 자, 이런 게 이제 좀 하지. 뭐지? 난 그런 거 아니지? 자, 오른쪽 6번. 자, 이거 뭐죠? 이 칸에 알맞지 않은 것은 3번. 그치? 왜 3번이 알맞지 않죠? 아니? 그렇지. 데이니까 이즈는 안 되죠. 뭐 아를 쓰거나 뭐 이렇게. 자, 이 데이가 몇 인칭 뭐죠? 3인칭? 여러분까지? 복수. 복수. 그러면 복수일 때 아, 그 다음에 뭐 like 이런 거, 그 다음에 aren't 이런 거 할 수 있죠. 너 이거 다음 뭐라 그랬어? 저 2번이요. 2번? 왜 2번이라고 했던 것 같아? 이거는 조용 안 했지. 지안아, 이거는 그냥 물어보는 거야. 왜 이거 있어 바보야. 바가야로. 아따 바가. 엄마가 저 똑똑하게 했는데 저희 엄마 말이 반박 하시는 거예요? 그래 지현아, 이거 왜 이번에 했어? 이 문제를 그냥 뭔지 몰랐어. 아, 얘가 뭘 물어보는지 조금 그거 했다? 오케이, 그래. 그럴 수 있죠. 오케이. 자, 됐지? 그거. 자, 그 다음에, 거기 10번에서 17번. 10에서 17번 틀린 거 얘기해. 10번, 14, 16, 17이요. 잠깐만, 13, 14, 16, 17. 12번. 12번? 정현이는? 15번. 15번? 이렇게 안 겹치네? 12번. 2, 3, 4, 5, 6, 지금은. 15번. 오. 그래. 그래. 그 틀린 거 보면서 봤는데요. 그래. 지안아, 뭐죠? 몇 번이요? 실패는 성공이요. 성공의 맞아요. 엄마다. 맞아요. 실패는 성공의 아빠. 무슨 말이야? 많이 틀리는 게 뭐야? 성공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배우는 거야. 알지? 그래서 지금 많이 틀린 거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 내가 알아가는구나. 자, 알겠습니까? 자, 이거
일주일치인 거를 줄여서 쓴 것이 잘못된 것은 축약이 잘못된 거. 자, 주연이 이거 뭐죠? 5번. 뭐가 틀렸죠? 어떻게 고쳐야죠? 원트한테 N을 이 뒤에다. 그러니까 이 apostrophe를 어디로? 여기로 옮겨야죠. 그치? 그래서 R하고 이렇게 aren't. 맞지? 다 고쳐 거기다. 너희 틀린 거 이런 거 틀린 거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고쳐주세요. 괜찮아, 알겠어? 네. 괜찮아, 지금 이거 하는 거 같이 봐야지. 너 뭐 하냐? 하고 있어요. 너 몇 번 하고 있어 지금? 저기 하고 있어요. 막 문제 막 앞서가면서 푸는 거야? 아니, 그냥 뭐 붙이겠어. 뭐 틀릴 게뭐 있어? 하나도 안 풀었는데. 나 왜 풀었지? 거기 한번 바꿔봐. 자, 12번 됐죠? 다음에 13번. 아니 거기 밑에. 아니 그 두 번째 칸. 그거 네 손 그거. 걔는 책이 많으니까. 환. 네. 옳은 거. 4번. 4번. 너는 근데 이거 다 혹시 5번이라고 그랬니? 아니요. 그러면 3번이요. 3번이라고 해서 틀렸어? 네. 아, 그래. 하나.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그 고치면 되지? 그 4번이요? 아니, 3번으로 있다는 거. 근데 허파상 옳은 게 3번이 아니잖아. 왜 틀렸다는 거잖아, 지금. 어떻게 고쳐야 옳게 되냐고. 이게 지금 틀렸잖아. 어떻게 고쳐야 돼? 3번 이거 틀린 거 같아, 맞은 거 같아? 틀렸냐, 맞냐, 잘 모르겠어? 아, 그래, 왜. 자, 그러면 봐봐. 자, 지현아.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My books죠. 그래, 얘가 주어지. 동사는 뭐죠? is가 동사지? 그러면, 지현아. 이 my books가 몇 인칭 무슨 수죠? 나의 책들이지. 몇 인칭이에요? 뭐라고요? 1인칭. 1인칭은 그냥 I, 나만 나올 때 1인칭이야. 3인칭. 근데 나의 책들은 뭐야? 한마디로 책을 얘기하는 거야. 책들. 그럼 3인칭이지? 그럼 3인칭하고 단이야, 복이야? 이게 복이지. 네. 3인칭 복수야. 3인칭 복수면은 is니? 그럼 뭐죠? are잖아. 이해됐어 안 됐어? 이게 틀린 거야. 그래서 my books are 이렇게 해야 돼. 오케이? 네. 은찬. 그리고 my books를 그러면 인칭 대명사. 대명사로 바꾸면 뭐로 바꿀 수 있죠? 3인칭 복수? 데이. 그렇지. 이거 데이로 바꿀 수 있죠. 맞지? 그것들. 3인칭 복수는 데이야. 됐죠, 이거? 오케이. 요거. 이렇게 하면서, 정확하게 하고. 다음에 14번. 14번. 빈칸의 공통으로 알맞은 거.
지안아, 이거 다 뭐죠? 2번이. 2번? 이즈. 그러면 이즈. 그 다음에 이즈. 그러면 A 이거 있잖아. 이거 한번 해석해 볼게. 자, 해석해봐. 뭐죠? Is your mother a school nurse? 뭐죠? 너의 엄마는 부모님이 스쿨 널스. 뭐죠? 보건 선생님이시니. 그죠? 너희들 이제 보건 선생님이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딱딱하게 보건 양호 선생님이었어요. 혹시 너희들 학교에 보건실이라고 있지? 그게 옛날에 양호실이었어.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양호 선생님 그랬는데 바뀌었죠. 자, 선생님이 보건 선생님이시니 뭐야? Yes? 응, 맞아. 근데 지안이 오케이? 지안이가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었어? 맨 처음에? A 그거에 월, 6월 그건 줄 알았는데 A에 이게 아인 줄 알았다고? 네. 아, 이렇게 아닌 줄 알았다고? 그래서 4번 했다고? 네. 지안아, 그럼 이거 왜 아라고 생각했어? 얼유. 아? 그 보통 얼유. 얼유 그러니까. 아, 보통 아유 그러니까. 네. 그렇지. 그래서 아라고. 그렇지. 근데 이러면 돼 안 돼? 네. 왜 안 되죠? 밑에. 어? 밑에 그 쉬 그게. 밑에 쉬. 아, 뭐, 뭐 이것도 그런데 이게 없어도 이것만 봐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얘기해봐. 왜 그렇지? 주어가 너의 엄마가 몇 인칭이에요? 지안아? 몇 인칭이야? 너의 엄마? 뭐라고요? 지안아? 너의 엄마잖아. 네. 몇 인칭이에요? 그럼 본인도 포함하는 거. 아니야? 너는, 너는, 여기서 중요한 건 너의가 아니고, 중요한 건 엄마예요. 너의 엄마잖아, 엄마. 너랑은 상관없는 거야. 중요한 건 엄마가 중요한 거지, 너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엄마. 알았어? 그러면 너의 엄마지. 그럼 너의 엄마는 몇 인칭이야? 3인칭. 3인칭이지. 왜 3인칭이야? 엄마니까. 엄마. 지안 이해됐어, 안 됐어? 지안 이해됐어? 이거 3인칭이에요. 오케이? 3인칭이 그거잖아. 뭐야? 나 아니고 너 아니. 그러니까 I 아니고 U 아닌 나머지야. 그럼 엄마도 여기서 3인칭이지. 맞아? 그럼 지안아, 그래서 뭐야? 3인칭이고 수는 뭐죠? 단이야, 보기야? 단수죠? 그럼 주어가 뭐다? 3인칭 단수야. 그럴 때 비동사 뭐 쓰죠? Is 쓴다고 그랬죠? 그치? 그래서 이제 너희들 봐봐. 이 유닛 2 있죠? 유닛 2에는 지금 뭐도 나와요? 유닛 1도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돼? 그러면 뭐예요? 하나하나 앞에서 하는 것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그 뒤에 문제 푸는데도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앞에 게 조금 좀 헷갈리고 그러면 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응. 그래. 그래서 지원아, 너가 지금 이제 3인칭, 인칭하고 소를 그 전에 많이 안 해봤잖아. 그지? 거의 여기 와서 처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처음 하는 것 치고는 되게 그래도 잘 하는 거예요. 자, 알겠어? 은찰도 마찬가지. 처음 하는 거니까. 알겠어? 그래. 근데 그러면서 이제 조금 지나면 나중에 쉬워져.
알겠지? 응. 오케이. 그 전에 얘기했으니까. 응. 그래서 그렇게 14번. 응. 오케이. 됐죠? 14번. 그다음에 15번 나오는데 오늘은 일단 지금 문법 하는 시간이 내가 문법 반, 그 다음에 독해 반,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치? 시간이 조금 이제 거의 다 됐는데, 15번까지 오늘 일단 설명하고 독해 할게요. 그리고 이제 뭐 내일 이어서 설명하는지. 야, 이거 15번. 누구냐, 정현이가 틀렸죠. 자, 다른 사람들 잘 봐, 이거. 자, 이거 읽어봐, 다 같이. is, d 해야 돼, d. 자, 이게 발음이 eyeful이에요. Eiffel. Eiffel Tower in Rome. Yeah. In Rome. 그렇지. 에펠탑이야. 에펠탑. 에펠이. 자, 그럼 뭐죠 이거? Is the Eiffel Tower in Rome? 이렇게 나눠서 해석하는 거. 그치? 그럼 뭐예요? 얘가 V지. 그 다음에 얘가 S지. 그 다음에 in Rome은 전치사니까 이렇게 묶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석이 돼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뭔지 알겠어? 네. 이렇게 내가 너희들 계속 분석하는 거 알려주잖아, 맞지? 네. 이게 안 되면 안 늘어요. 이게 뭐예요? 고등학교 때 그래요. 너희들 중학교 중요하지? 왜 중요한 줄 알아? 고등학교 때문에 중요한 거야. 그죠? 중학교께 제대로 안 돼있으면 고등학교에서 못 따라가요. 고등학교가 안 되면 대학도 거시기 하고 나중에 뭐 할 수 있는 게 뭐 없어. 몸 쓰는 거 말고. 알겠습니까? 맞다. 오케이? 그래요. 야, 너희들 몸 쓰는 일 하는 게 좋냐? 아니면 머리 쓰는 일 하는 게 좋냐? 머리지. 왜? 왜 그랬지, 하나? 누가 누구를 지배하지? 머리 쓰는 사람이 누굴 지배? 몸 쓰는 사람을 지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 보고 누구를 지배해라, 하, 쟤네들 막 이렇게 해라, 지배 어? 누구 위에 올라서라, 그 얘기가 아니고. 아, 저 마음 아파서 그런 건데. 그럼 너는 몸 쓰는 거 해? 아, 싫어요. 그러니까 몸 쓰는 거 하고 싶으면 그냥, 아니지. 그냥 기술 배우면 돼요. 근데 그 기술 배우는 거에도 영어는 다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맞지? 오케이? 지금 뭐예요? 지금 우리가 영어 하는 게? 지원아 뭐예요? 머리 안으로 집어넣는 거야. 머리 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알겠어? 응. 자, 뭐 어쨌거나. 야, 그러면 야, 이거 해석해봐. 에펠탑이 에펠탑이 이게 이, 야, 생각해봐. 여기 비동사는 해석이 두 가지 된다고 했어. 네. 뭐죠? 뭐, 뭐, 이다, 있다. 있다. 알았어? 야, 그럼 이게 뭐뭐 이다니 아니면 있다니? 있다. 있니? 그렇지. 얘는 있니라고 해석했지. 그럼 뭐가? 있다. 에펠탑. 에펠탑이 로마에. 어디에? 로마에 있니라는 거지. 로마. 야, 에펠탑이 한국. 어디에 있죠? 한국이요. 파리야. 아닌데? 아, 얘 말은 그냥. 아, 정말. 아, 어딨지? 에펠탑 어딨죠? 아, 그 파리바게트. 프랑스 파리바게트 있는 게 있어. 아, 파리바게트 조용히 있지. 프랑스 파리에 있죠? 네. 파리가 파리스죠. 그러면 뭐예요? 야, 근데 이게 파리가 아니고 로마지. 파리바게트. 로마는 어디죠? 그 이탈리아의 수도죠. 그러면 이거가 있니? 그랬을 때 아니라고 대답하겠잖아. 중국에 있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No 하고 여기다가 인칭 대명사를 써줍니다. 선생님 봐봐, 이거 요 주어하고 비동사를 이렇게 써주는데 이 주어 이 에펠탑을 인칭 대명사로 바꾸면 뭐로 바꾼다? It으로 바꾸는 거예요. It 그거. 그래서 No It.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는 is에다가 not을 붙여야 돼. isn't.
So no, it isn't.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도 할 수 있죠. No, it's not. 혹시 답 이렇게 두 개로 안 나오는가요? 네. 답 두 개 아니? 네. 그럼 몇 번이지 이게 지금? 15번? 야, 이 두 개 나오잖아, 쉽게. 어디, 어디요? 아, 어? 야, 이거 답 두 개야, 이거. 야, 답 두 개 다 안 썼으면 두 개 다 써, 이거, 빨리. 이거, no, it isn't 하거나, no, it's not 하거나, 두 개, 답 두 개 다 된다고. 알았어? 그니까 무슨 말이야? 이 is가 not이랑 붙던가, 아니면 이 is가 it이랑 붙던가. 둘 다 된다고 그랬어. 알았어? 어? 네. 자, 아니, 그것은, 8입니다. 오케이? 됐죠? 아, 중국에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오늘 15번까지 하고, 내일 16번, 17번 이어서, 그거 할게요. 그리고, 너네 이거 문제 풀어오는 거 있지? 문제 풀어오는 거는, 내일까지, 요거 두 장 풀어오면 될까? 네. 한 장 반이요. 원래 한 장 반 두 장 풀기로 했잖아, 그지? 네. 여기 빨리 푸는 거예요. 여기 빨리 푸냐고? 네. 뭐 빨리 푸요. 어제 풀었으면 또 아직 할 거 남아 있겠네. 또 설명이 할 게 있으니까. 네. 그러면 한 장 풀어오게 할까 그러면? 어? 네. 그래. 그러면 지금 한 장 풀어와. 그러면 어디까지 풀어오면 되지? 그 27번부터 거기 서술형 있죠? 서술형 거기까지 풀어와. 됐지? 됐지? 네. 오케이? 이거 설명하고 하는데 이제 가니까. 자, 오케이. 자, 봅시다. 자, 어제 하던 거 이어서 볼게. 자, 여기서부터 하자. I bet 여기서부터. 자, 이거 나는 알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여기 제일 빨리 갔냐? 그 아빠가 여기 있네. 아빠가 사과해야 할 사람이 바로 자, 다음 거. 왜 저기까지 갔어요? 자, 다음 거 해. I bet it's my mom. 자, 요거 무슨 말이죠? 나는 여기서 bet 있죠. 네. 여기서 bet은 확신한다는 거야. 확신한다. 너 혹시 뭐 TV에서 그 누구죠? TV에서 그 이명박. 혹시 너희들 그 혹시 그 카지노 카지노 뭔지 알아요? 도박 로얄. 카지노. 도박. 카지노. 카지노가 그 도박 이거든요. 카지노. 혹시 도박 뭔지 알아요? 칩, 토토, 우리 토토. 야, 마스크 그거, 끼고 얘기해. 불법이구나. 혹시 카지노 알아? 몰라? 너희 도박 뭔지 알아? 도박? 칩. 그 막, 조용히 좀 하라고. 무슨 카드 게임 같은 거 하는데, 돈 걸고 막 이렇게 하고, 아무튼 뭐 있어. 그거 이제 도박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카지노가 딱 한 군데만 합법이에요. 어디요? 거기 강원랜드. 강원랜드 몰라? 아무튼 그래. 그거 있어. 아무튼 사가지 500만. 네, 우리나라는 그렇게 도박을 좀 불법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태국이나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 있잖아. 이런 데는 도박이 합법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서 이렇게 해. 근데 그 내가 왜 이거 얘기하냐면 그 도박할 때 돈을 내가 걸거든.
내가 돈을 걸면 겁만큼 내가 까는 거야. 내가 그 돈을 걸다 할 때 그거를 표현을 베팅한다고. 내 돈을 베팅. 그러니까 내 돈을 베팅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내가 확신이 있으니까 거는 거잖아. 그래서 베팅에서 나온 게 bet예요. 그래서 나는 뭔가 확신에 차서 뭔가 한다는 거야. 이해됐어? 네. 그래서 나는 확신한다. 그것이 나의 엄마라고. 그러니까 아빠가 누구한테 사과해야 된다? 엄마한테 사과해야 된다. 나는 확신한다는 거야. 왜? 앞에 내용이 어떻게 돼요? 그 영상 보라니까. 근데 한국인은 여기 한국에서 그 거기밖에 못하죠. 한국에서는 거기 강원도에 있는 강원랜드 거기만 합법이에요. 한국에도 다른 나라 가야 되잖아요. 어? 다른 나라 가야 돼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필리핀, 뭐, 마닐라, 이런 데 가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원정 도박을 하지. 근데 그거 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도박하다 걸리면 다 불법이야. 그런데도 우리나라 안에서 그냥 불법으로 또 많이들 하잖아. 아무튼 뭐, 그래요. 엄마라는 거. 자, 다음 거. 야, 해봐. 이거. Mom said that she would buy some fresh apples from the 이게 local이요, local 이제 grocery, grocery, grocery. 그래, 이거 천천히 해볼게요. 자, 해봐. 엄마는 said, 말했다. 엄마는 말했다. that 이하를, that 이하라는 것을. 자, 뭐라고? 야, 은찬, 가 있어. 뭐를 얘기했죠? she would buy. 그녀가 그치. 여기서 would는 will의 과거. 뭐뭐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will의 과거. 이혼할 그녀가 이혼? 이혼한다고? 미친 거 아니야? 왜 갑자기 부모님을 이혼시켜? 아니. 오메오메. 어디였어? 그녀가 뭐 할 거라? 뭐 할 거다? 사는 거죠. 버스를 사요. 자, 뭐를 사? 약간의 신선한 사과를. 이게 목적어죠. 사과 좀 살게. 사과서 차에 던져버려. 그 다음에 이제 from. from이 그 전치사죠. 전치사 나오면 묶으라고 했어. From the local grocery. 자, 뭐로부터? 어디에서? 로컬이요? 자, 로컬이 그래요. 지역이에요. 지역으로부터. 그 지역 grocery. 그렇지. grocery가 식료품 가게예요. 그래서 그 지역 식료품점. 그러니까 그냥 식료품이니까 그냥 뭐 마트 이런 데 가서 야 내가 좀 사과 좀 살게 라고 엄마가 말씀하셨다. 어쩔 TV 나한테 그런 거야? 자, 사과를 산다나 했는데, 그래요. 자, 다음 거 해봐. My sister Judy suggested making an apple tree. 트리. 자, 이거 뭐죠?
나의 여동생인 여기 컴만 이제 동격이나 나의 여동생인 주디가 서제스티드 서제스티드 자 서제스트 서제스트 아 자, 정현 서제스트 뭐죠? 일본만 몰라? 그래 그래 몰라? 주현 응? 서제스트 제안하다 제안하는 거야, 제안 써 제안 제안 했다예요 주디가 제안했어. 오케이? 여기 뒤에 ing 나오죠. 네. 그치? 여기 ing는 왜 ing가 나왔을까? 몰라. 여기 suggest 때문에 그런 거야. 너희 예전에 내가 그 얘기한 적 있죠? 그 뭐죠? 메가프리크. 메가프리크 C-R-N-E-N. 지환이가 아직도 그거 안 알려줬어요. 그거. 지환이가? 네, C 그 뭐지? 니가 더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니가 더 먼저 있었죠? 먼저요. 그게 그 니. 메가프리크 이거 기억 안 나요? 메가프리크 같아요. 최근에 써줄 수 있지? 그쵸. 메가프리크에서 그러니까는 이 악보차 딴 거잖아. 메가프리크 C-R-E-N 저게 뭔데요? 이 동사들은 뭐나 뒤에 ing만 쓰는 동사들이에요. 그렇죠? K죠. 아인. 자, 근데 여기서 S 있죠. S 그때 뭐라고 그랬지? S를 뭐라고 그랬지? 네. S가 뭐였지 그때? S. S가 스탑이었나? 스탑, 스톱도 있어. 모르는 거. 자, 그래. 자, 저번 여기 S에 그 이제 좀 추가할게요. 저게 여기 S에 뭐다? Suggest도 들어가요. 맞았어? 그래서 이 Suggest라는 제안 예 알겠습니까? 네. Suggest는 뒤에 뭐 쓴다? ing만 쓸 수 있어. 자, 뭐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목적어죠. 네. 목적어니까 어머라는 것을 이렇게 되죠. 어머라 것을 제안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야, 해봐. 내 여동생 주디는 제안했어. 뭐를 제안했어? 만드는 것을. 뭐를? 사과나무를 만드는 것을 제안했다. 사과나무를 만든다. 뭐죠? 사과나무 심는다. 사과나무를 심는 걸까? 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사과 모양의 그런 나무를 이렇게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크리스마스 때 그 나무 있잖아. 크리스마스 때 방금 전에 크리스마스 트리 있죠. 소나무?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애플 트리를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갖고 와서 거기에다가 이제 뭘 하자는 거야 지금. 이렇게. 자, 이걸 했는데 자 다음 거 해봐.